안녕하세요. 송어 육류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이 7월달, 이제 8월달 되면은 이제 가을 김장 배추를 많이 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을 김장 배추 재배 방법과 또 정시 그리고 병해충 방제 그리고 후기 관리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을 김장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밑거름으로 다 줄 때는 요소 비료,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석회, 그 다음에 붕사,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런 정도를 밑거름으로 내시고 김장배추를 심어야 잘 되겠습니다. 물론 창깨 빈 자리에도 심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가을 배추는 그렇게 뭐 고추 마냥 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작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가을 배추는 수분이 많이 있어야 또 잘 되기 때문에 배추를 심을 포장에서는 물을 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요 비료를 제가 좀 이해가 쉽게 가게끔 위해서 제가 요 비료를 좀 집에 있기 때문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질소 요소는 이 46%가 들어있는 이 요소 푸대고요. 그래서 20kg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원예용 복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주로 논에도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밭에도 많이 뿌리는 신세대 측조 복합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22%고 인산이 7%, 카리가 7%, 그 다음에 고토가 한 3%, 붕소가 한 2%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잘 내셔도 여기에 붕소와 구토와 카리와 인산, 질소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잘만 뿌리셔도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는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이게 석회인데, 지금은 석회도 가루로 안 나오고 잎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뿌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20k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주로 논에 많이 뿌리는 비료인데 기산질 비료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가루가 아니고 잎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로 밭보다는 논에 많이 뿌리게 되는데요. 석회가 없을 때는 이 기산질 비료를 밭에다 뿌려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추 심을 때도 이 기산질 비료를 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규산이 25%가 들어있고 알칼리 성분이 40%가 들어있고 고토가 2%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를 봄에 심으실 때도 키가 너무 큰다든지 좀 고추 대의 모든 그 절간을 좀 짧게 만들 때는 이 규산질 비료도 좀 들어가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 규산질 비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 지금 이게 붕사가 되겠는데요. 한 요 정도면은 한 700g이 되겠는데, 요 700g 정도면은 아마 한 100평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700g 정도인데, 요 정도면은 한 땅을 따졌을 때 100평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인데요. 그러면은 보통 300평이면은 한 1.5에서 2kg 정도를 뿌리면 적당하겠습니다. 물론 이 붕사 비료도 매년 뿌린 밭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줄여서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은 제가 지금 다 뿌렸기 때문에 못 갖고 왔는데요. 마그네슘도 눈마냥 생겼는데 그것도 20kg씩 한 푸대씩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평에 한 포나 한 포 반 정도 뿌리면은 잎도 두껍고 배추에 졌을 때는 잎도 두꺼워지고 잎도 좀 녹임병 같은 게 덜 걸리게 되고 그렇게 좋으니까 아마 마그네슘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닐 멀칭을 하실 때는, 지금 이거는 1m짜리 비닐 멀칭인데 보통 뭐 90짜리 쓰시는 분도 계시고 1m짜리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배추는 시원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얀 비닐을 까시지 마시고 검정 비닐을 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거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거름을 밭
본밭에 아무 작물이 없을 때는 좀 미리 내시고 노타리를 치셔서 이제 수분이 이제 이 비료와 같이 섞여서 이제 분해가 되고 해서 가스가 이제 증발된 다음에 빈열 멀칭을 하시고 아마 이 배추 묘를 정식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가을 김장배추 지금 정식하는 시기는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지금 여름배추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배추는 더운데 모종을 길기 때문에 이렇게 128구 다 기를 수가 없고 보통 72구나 59에 이제 길러서 이제 여름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요거는 128구에 지금 들어있는 배추묘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모가 어립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고 뽑아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잎이 지금 이제 네 잎에서 지금 다섯 잎째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려서 제가 심는 거를 보여드리기가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우선 여기 59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심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기 전에 지금 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배추는 이제 쌍줄로 심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이렇게 애줄로 심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멀칭을 안 하시고 그냥 심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게 되면 배추는 다른 작물보다는 엄청 빨리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진열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으시더라도 저기 빨리 잘 크기 때문에 풀이 나더라도 이 배추잎이 덮이게 되고 시간이 있으실 때한 번만 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면 어떤 것이 단점이냐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으시게 되면 이제 이 비가 자주 안올 때는 이 땅이 건조하게 땅이 잘 마르기 때문에 이 배추가 물을 제대로 못 대줄 때는 이 비닐 멀칭 한 것보다는 조금 더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없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미리 비루니, 석회니, 붕사니, 마그네슘이니 막다 원액목분이 다 뿌리신 다음에 잘 꾸며 놓으셨다가 비가 맞은 다음에 가스가 2, 3일 나간 다음에 마르기 전에 비닐 멀칭을 하시고 심으시게 되면 그 수분을 가지고 클때 그래도 그냥 안 가르신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하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하셔서 비닐을 까시든지 안 까시든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깔게 되면은 하얀 비닐과 아니기 때문에 검정 비닐이기 때문에 좀 지온이 좀 낮으면서도 그런 대로 이제 또 밤에 온도가 덜 내려가고 낮에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 비닐을 깔고 심으시게 되면 배추도 잘 크고 가뭄도 덜 타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이 수확 시기까지 못 대주신다고 하더라도 잡수실 만큼은 배추가 좀 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정 비닐을 깔은 거 쌍줄로 심는 방법도 여기다 지금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닐을 멀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심는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배추는 이제 제가 어제 지나가다 이렇게 심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배추를 굉장히 깊이 심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 배추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떡잎이고 여기에 이제 첫잎이고 그래서 지금 보통 저 128구도 배추잎이 7장에서 8장 정도 됐을 때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배추무가 지금 이것도 보면은 7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무를 심으실 때는 이 여기 떡잎 밑에로만 흙이 올라와야지 이거를 깊이 심으셔가지고 흙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 배추 이 속고개가 이렇게 오므러지게 심게 되면은 이 생육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고 요 배추 이 뒷면이 어리기 때문에 흙에 닿아서 예, 좀 이게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를 심으실 때는 요한 가운데다 이 두둑도 너무 삐뚤어 올라오지 말고 두둑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약간 위에는 좀 판판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는 간격도 원래는 이 나무에다가 옆에 옆나무를 조금 하나 못을 박으셔서 거기다 못을 하나 박으셔가지고 이렇게 찍으시 제가 찍는 건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딱 찍으면은 다음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요 간격을 맞춰서 심으시게 되면 일정하게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포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 모종삽은 요런 정도면 되고요. 모종삽으로 먼저 이렇게 찍으시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요 배추물을 여기다 속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넣을 때는 요 비닐과 요 떡잎하고 간격을 맞추셔서
이렇게 심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으신 다음에 요 고랑에서 흙을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시고 요렇게 그냥 요 비닐벌칭 비닐로만 이렇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어린 물을 심었을 때는 요 위에 흙이 이렇게 비닐을 약간 덮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요 배추모가 이렇게 바람에 불어도 이 간드렁간드렁 움직일 정도로 심으셔야 배추가 2, 3일 후에 요 속에서 뿌리를 잡으면서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배추모가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 배추를 심으실 때 그리고 배추를 뽑으실 때는 항상 이 128구가 됐든 72구가 됐든 59구가 됐든 물을 주시고 3분이나 5분 후에 요 밑에를 살짝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고 가만히 들면 이게 잘 나오겠습니다. 그냥 뽑게 되면 여기서 한달 가까이 묘가 컸기 때문에 이 잔뿌리가 여기 트레이에 붙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시고 잠시 이렇게 한두 번 만지신 다음에 뽑게 되면은 잘 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간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줄이 틀리고 쌍줄이 틀린데 보통 거름이 많이 하셔가지고 배추가 굉장히 크게 될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야 아무리 못돼도 한 50cm를 띄우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추가 너무 크게 되면 또큰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배추 이 줄거리가 두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드물게 심으면 배추 줄거리가 두꺼우니까 너무 드물게 심으시지 말고 조금 간격을 좀 좁혀서 심으실 분들은 한 40에서 45cm 정도 심으시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추 심으실 때는 어떤 분들은 모르시고 이렇게 심으시고서 이 배추를 좀 깊이 심으셔서 흙을 얹으실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고갱이가 바람에 불어서 잘못될 겸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해충도 더 많이 여기 덤비게 되고 그리고 이 배추 줄거리가 썩게 되고 또 생육도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심으시지 말고 이렇게 잘 판판하게 하셔서 요 배추가 요 비닐 위에 딱 똑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추가 바람 부르면 간드렁간드렁 절대 배추는 바람 분다라서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드렁간드렁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쌍줄로 심으실 때는 이제 저 예줄로 심으시는 것보다는 이 포기수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배추가 보통 평당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람에 심는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평에 보통 한 12포기에서 14폭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 평당. 그렇기 때문에 이 쌍줄로 심으시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그냥 그 대신에 좁은 면적에서는 쌍줄로 심으시게 되면 고랑이 없기 때문에 좀 배추 포기수는 좀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쌍줄로 심으실 때는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1m짜리 비닐로 두둑입니다. 지금 1m짜리를 심었는데 요 도랑에서 조금 올라오셔서 한요 정도 간격에 한 포기를 심으시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를 비시고 다시 또 요 정도에서 또한 포기를 심으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간드랑간드랑 이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서 만약에 면적이 너무 좁으셔가지고 좀더 심으시고 싶으시면 요 가운데다 한 줄을 더 심으셔서 먼저 뽑아 잡수고 요 양쪽에 두 줄은 꼭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배추가 이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이 양배추도 이 배추와 뭐 거름도 똑같고 뭐 심는 간격도 좀 비슷한데 이 양배추는 이 배추보다 잎이 더 크고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배추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10cm 정도를 더 띄워서 배추보다는 조금 드물게 심으셔야 양배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배추는 보통 여기 중부지방 이 천안을 기준했을 때 보통 한 적기가 제가 볼 때는 8월 한 25일부터 한 9월 5일까지 적기인데 이제 지역에 따라 경기도 지방은 조금 더 일찍 심게 되고 남부지방은 또 여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를 심으실 때는 이 배추 가을 김장배추 심는 것보다 보통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를 더 빨리 심어야 결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배추하고 똑같이 심으시는 분이 엄청 많으신데요. 그렇게 심으시게 되면 결구가 되더라도 결구가 크지 않고 보통 한 1kg 정도, 그 정도밖에 결구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보다는 한 20일 정도를 빨리 심으셔야 원하는 대로 그 배추, 이 양배추 결구가 크게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양배추를 심으실 분은 배추보다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를 빨리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양배추 심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비닐 멀칭도 똑같고요. 깔고 심으시는 분이 계시고 안 깔고 심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닐 멀칭을 안 할 때는 이렇게 파시고 이렇게 양, 여기 요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드랑간드랑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포기 더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은 보통 양배추는 예줄로 심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60cm는 떼어야 양배추가 크게 결구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심는 방법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배추 이제 그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병해충 방제는 좀 생각보다는 이게 가을에 심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문제는 이 충인데 이 충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배추를 심고 나면은 한 며칠 이제 못 갔다가 한 4, 5일 됐을 때 밭에를 가보시게 되면 이 배추 이 고갱이에 거미줄이 약간 쳐져 있고 요 속고갱이를 다 파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벌레냐면은 배추 좀나방이라는 벌레인데 이 배추 좀나방은 심고 나면은 바로 요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거미줄을 쳐가며 이 배추 속고갱이를 긁어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추가 이제 젖가지를 칠 수도 있고 배추가 이 고갱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배추는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추를 심으셨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배추 좀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가능하면 저도 농약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작물이 농약을 안 주고 심게 되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안 주게 되면 굉장히 모든 농작물을 가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배추도 제가 매년 심어보면은 진드물약을 안 주었을 때는 처음에는 진드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가 이제 후기에 가서 이제 비가 들어오고 가물게 되면은 진드물이 조금 생기게 되면은 가물었을 때 진드물이 심한데요. 배추 이게 여기 지금 배추를 한 포기 지금 제가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뭐 조금 생기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뒤서부터 그냥 진드물이 잔뜩 껴가지고 이 속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 요 속과갱이만 조금 남고 거의 진드물이 다 차지하게 되면은 긴장 담을 때 먹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 발라도 속만 조금 남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드물약은 꼭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돼도 이제 좀 진드물을 안 생기게 하시려면 입재를 이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속에다 넣으시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진드물 방제를 꼭 한두 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드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추 좀나방이 굉장히 그 방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 좀나방은 농약방에 가시면은 그 농약방 사장님께서 뭐 배추 녹임병이라든지 아니면 흑반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충에 대해서는 진드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좀나방에 대해서는 좋은 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약을 사다가 저녁 때 이 앞면 뒷면에다 주시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고 벌레도 잘 죽으니까 그런 거를 참작하셔서 배추를 정식하시게 되면 꼭 바로 2-3일 내에 물론 저희가 약을 줘서 나가더라도 꼭 정식하고 난 다음은 2-3일 안에 꼭 약을 한번 주셔야 이 배추가 한 포기도 좀 잘못되는 것이 없이 그 좀나방 피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여기에도 또 파밤나방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근심이나 그러면 이제 파밤나방이나 근심이는 어렸을 때 요 배추
뿌리를 잘라서 그 물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제 죽는 포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물론 토양 이제 살충제를 바닥에다 뿌리면은 이제 그런 건 없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추는 진드물 방제, 좁나방 방제, 근심이 파밤나방 이런 정도만 주의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균제는 이제 배추 품종에 따라서 거의 약을 안 줘도 녹임병이나 흙방병이나 안 걸리는 품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하고 또 어떤 품종은 좀 가죽이 얇은 배추는 녹임병도 잘 걸리고 흙방병도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가지가 그 입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흰무늬병도 있습니다. 흰무늬병은 하얀 반점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석회결핍이 좀 부족할 때 생긴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제가 이제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배추는 7월 중순 중하순경 한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심게 되면은 그때는 온도가 낮에 온도가 30도가 넘기 때문에 이 배추는 서늘한 거를 엄청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는 낮에는 막 시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좀 덜한데 이 배추가 이제 중기로 가서 후기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배추가 이제 결구가 되기 시작해서 위로 다 이제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는 배추를 너무 보이게 심었다든지 아니면은 평밭이 돼가지고 물을 너무 자주 대주시게 되면은 이게 저희 연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연부병. 예, 연부병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배추가 이 갑자기 이제 속에서 썩어가지고 이 속꼬갱이가 쑥 빠지게 되고 그냥 한쪽으로 여기 꼬갱이가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 연부병은 그 굉장히 그 조심할 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일반 약으로는 듣질 않습니다. 이 무릎병이나 연부병은 반드시 마이신계통을 주셔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약방에 가셔서 그런 경우에는 배추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가셔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농약방 농약사에서 아마 연부병에 그 저기 마이신계통 약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되니까 아마 제가 배추에 대해서는 아마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면 될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비는 이제 밑거름이 많을 때는 이제 안 주셔도 되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많이 또 거름을 넣게 되면 가스 피해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름을 좀덜 넣으신 분들은 반드시 추비를 한번 정도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이 배추 심은 간격으로 최하 한뼘 이상은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맛내는 지점 이쪽 똘 옆에다가 이렇게 모종삽으로 찍으시고 한 주먹씩 정도는 주시게 되면 아마 좀 배추가 잘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배추는 이제 정식하시고 이제 감을 때는 이제 물도 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물을 못 대주게 되면은 이 수확 시기도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배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배추를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 물을 자주 대주시는 것보다는 물을 적당히 대주셔야 됩니다. 물을 자주 대주게 되면은 충분한 수분을 먹게 되면 이 배추가 좀 마디게 커야 되는데 너무 우짤하게 되고 그러면은 수분을 좀 많이 빨아먹게 되면은 김장 담았을 때 이제 맛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배추를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 비료는 좀덜 쓰시고 퇴비만 내시면 더 맛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수확 시기가 보통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린데 11월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추울 때 김장을 안 하시고 보통 한 11월 한 15일 한 20일 11월 말부터 이제 김장을 많이 담으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 날씨가 춥게 되면은 이 배추는 영하 한 3도까지는 밭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기예보를 들으시고 영하 3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 배추가 아마 묶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하 3도 이상 4도 5도 떨어지게 되면 이 배추가 어느 정도 속까지 얼게 되기 때문에 김치를 담았을 때 빨리 익을 수도 있는 원인이 되고 또 얼음 그저풋 냄새가 더 나는 것 같고 맛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은 배추는
영하 3도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은 수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확을 못 하실 때는 비닐 멀칭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지포 얇은 거라도 덮어주셔야 동해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긴장 시기를 너무 늦추셔가지고 얼린 배추를 긴장을 담으시지 말고 그때 그 일기예보를 잘 참고로 하셔서 긴장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장을 담으셨을 때저 아는 분이라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분은 김장을 좀 배추를 담을 때 이제 저한테 좀그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걸 제가 들어보게 되면은 이 배추를 김장 담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배추를 가꿀 때 가능하면은 이 비료라든가 비료를 주지 말고 퇴비로만 가꾸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무 이렇게 배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로 심으셔가지고 농약도 안 주고 그다음에 퇴비 하나만 딱 주고 심어놓고서는 이 물도 안 주기 때문에 굉장히 배추가 마득이 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생육은 굉장히 늦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는 시기도 평상시 여러 사람이 심는 그 김장 배추 시기보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늦게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수확할 때 결구도 조금 덜 돼가지고 이제 배추도 노랗게 크고 그다음에 마득이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분도 안 먹고 또 비료 성분도 안 먹고 그랬기 때문에 배추가 아주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고 또 성장이 늦고 결구도 완전히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한 7, 80%만 결구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김장을 담아가지고 김치냉장고에 한번 넣으신 다음에 절대 빨리 꺼내지 않고 긴 것은 3년, 짧은 것은 1년 됐을 때 그거를 한번 꺼내서 먹어보게 되면은 배추가 그렇게 맛이 있고 또 무르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뭐이 김장배추를 담아가지고 뭐 땅에다 묻는다 그랬는데 저도 땅에다 묻어보니까 봄에 한 4월, 5월 달만 되게 되면 그 맛이 떨어지게 되고 물르게 돼가지고서 오래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배추도 이 제가 가꿔보게 되면은 이제 가물을 때는 물을 잘 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장 이제 수확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한 제가 볼 때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절대 물을 이 고랑에 대주지 말고 물 없는 상태에서 한 25일을 경과를 됐을 때 배추를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으셔야 저는 맛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배추는 가능하면 요즘은 배추가 다 이렇게 결구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더러 어떤 분들은 이제 배추를 보통 한 10월 말이나 그때 배추를 묻게 되는데 이제 안 묶어주는 분도 계신데 가능하면 시간이 있으시면 배추를 묶어주는 것이 영하 뭐 1도 떨어지는 1 떨어지고 2도 떨어질 때 속까지 안 얼고 겉잎만 얼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니까 시간이 있으실 때는 그 배추를 꼭 묶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서 배추를 꼭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추가로도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진드물약을 안 주게 되면은 꼭 나중에 김장할 때그 뒤에 진드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진드물을 꼭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교육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는데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아까도 이제 보여줬지만 이제 배추를 한포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증상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게 입이 이게 검은 점이 찌크고 이렇게 이게 말로 들어가는 거는 흑반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가 자주 오고 이제 이 겉잎이 이제 노화가 이제 될 무렵에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살균제를 주면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배추를 한번 이제 제가 이 갈러 보겠는데요. 이게 여름 배추인데도 지금 예, 결구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핍 증상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석회 결핍이 부족할 때는 요 속고개가 요 속에서부터 쫙 차서 꽉 차야 되는데 석회 결핍이 생기게 되면은 이 속은 어느 정도 이 커올라오는 이 속고개들이 요 끝이 전부 하얀색도 띠면서 검은 점도 약간 있으면서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이 거의 비다시피 하는 게 이제 석회 결핍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이 줄거리에 요 축적 줄거리 요 안쪽 요 배추 이 줄거리 안쪽마다 이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붕소 결핍이 없기 때문에 다 하얀데 이제 만약에 붕소를 안 넣어가지고 붕소 결핍이 생길 때는 이 붕사를 앉았을 때는 이속 줄거리가 이 검은 줄이 이렇게 가면서 꺼뭇꺼뭇 점도 찍히고 여기가 검게 됩니다. 이것은 붕소 결핍이 됩니다. 이것도 붕소 결핍이 조금 모자랄 때는 점점점 찍히게 되지만 이 붕소 결핍이 심할 때는 이 속고개가 나오질 못하고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까맣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붕소 결핍이니까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꼭 붕소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이 잎이 이 파랗건 녹색을 띠고 두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잎이 약간 노란색을 짙게 띠고 황화현상이 있을 때는 마그네슘 결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핍 증상은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무도 하나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무 교육도 한번 할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무도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무를 심으실 때무 보통 여기 중부지방 파종 시기는 8월 한 25일부터 이제 9월 초까지 되겠는데요. 물론 거기서 2, 3일 일찍 심으시게 되면 무가 더 크게 되고 이제 점점 거기서 하루를 낮춰서 9월 5일이 넘게 되면 무가 더 작아지고 동치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를 하나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 무가 땅이 이 선충이 많게 되면은 이 무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묻고 점이 찍히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선충 피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석회를 못 넣어서 석회 결핍이 되고 그러면은 이 잎이 끝이 타게 되고 이 속고갱이도 잘 자라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석회 결핍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무를 잘랐을 때 한번 제가 이거 잘라보겠습니다. 이 속이 잘라봤을 때무 속이 지금 제가 이거 잘라보니까 지금 이 무도 이 전부 파래 이 하얀색을 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검은 점이 좀 찍히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면은 좀 검은 선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붕사가 좀 부족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되면 이 속이 막 조금 비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붕사를 꼭저 빼먹지 말고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참깨가 지금 본밭에서 잘 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참깨가 보통 이제 8월 한 이제 하순부터 이제 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이 땅이 질어가지고 노타리도 못 치게 되면은 배추 심을 곳이 마땅치가 않을 때는 저 참깨 빈 자리다가 이제 배추를 많이 심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는 참깨를 심으실 때그 이제 질어서 못 심게 될 경우는 배추를 그 참깨 고랑에다 비닐을 걷지 마시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격은 뭐한 40에서 50cm 간격으로 심으시고요. 퇴비 같은 거는 이제 못 주게 되니까 고랑에다 조금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비료를 심으시고 한 일주일 내에 한뼘 정도 뛰는 간격을 두시고 종이컵으로 한 반컵씩 주게 되면은 배추가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사를 못 줬을 때는 고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100평에 보통 한 700g을 뿌리니까 만약에 뭐 10평이다 배추 심은 면적이 그러면은 한 70g에서 한 80g 정도를
요만한 그릇에다가 적당한 흙을 한 삽이고 두 삽이고 넣으시고서 붕사를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그 고랑에다 뿌려놓으시게 되면 비 올 때 녹아서 빨아먹게 되면 붕소 결핍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땅이 질어서 비가 많이 와서 못 심게 되시는 분들은 참깨 빈 데다가 이 배추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배추 심는 방법, 뭐 재배 방법, 병해충 방법, 결핍 방법, 심는 시기, 뭐 심는 간격, 그리고 배추를 어떻게 가꿨을 때 김장이 빨리 무르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요. 올해 배추를 심으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가을 김장 배추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교육을 마치고요. 항상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이상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